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단군을 밝은 임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 남한에서도 자신의 본성이 밝아진 그런 통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한과 북한이 서로 그 연결되는 지점이 그 밝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북한의 현재적 인식이 그대로 과거에 투영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단군 연구와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면 첫째는 서론, 두 번째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단군과 고조선, 세 번째는 기론과 천신숭배 사상, 네 번째는 선인 사상과 홍익인간 사상, 다섯 번째는 천부경 삼일신고 참장계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웬 또 단군 연구하는데 이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제가 그 국제대교육종합대학원에 있는데 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우리 대학원에서는 3대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여섯 번째로 북한만 하면 또 뭐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당구는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 한번 해보고 일곱 번째로 결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서론에서 보면 이 글은 북한의 단군 이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요 서로의 접점을 밝음해서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단군을 밝은 임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 남한에서도 단군을 이제 국조로 보는 사고도 있지만 어떤 그 내적으로다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의 본성이 밝아진 그런 통치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내저 그 연결되는 지점이 그 밝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그 북한의 철학과 역사는 대체로 이따가도 다시 보겠지만 유물론과 유심론의 투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소련의 공통된 사고죠. 그러니까 소련의 그 지다노프라고 하는 학자가 1930년대에 그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과 유심론의 투쟁사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철학적인 역사는 그것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회주의권에서는 유심론은 나쁜 것, 유물론은 좋은 것 이렇게 그 도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소련도 그렇게 보았고 중국도 봤고 북한도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제 유물론으로서는 기사상이 있고 유심론적인 사유는 하늘신 사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당군의 사상 중에는 선인 사상 이 선인이라고 하는 건 신선선자 선인이라 해서 중국의 도교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닦는 사고가 있었다. 그걸 이제 선인 사상이라고 그랬죠. 저기 우리 신채호 선생은 이제 그걸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의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홍익인간 사상도 당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새로운 신흥 노예주 사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가 그 노예주 사회는 노예제 사회인데 그 기본적으로다가 저 하늘신 사상은 대노예주의 사회라고 한다라면 선인 사상이나 홍익인간 사상은 소노예주 내지는 진보적인 노예주의 입장이다. 이런 생각이고 또 윤리론적인 측면에서 이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과 이 요새 그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 단군능의 발굴을 통해 단군의 실제성과 단군 민족의 역사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1993년이 되면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독일도 무너지고 이제 그 동굴아파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휘청휘청 거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중국도 이제 마오쩌둥에서 이제 그 등샤오핑 시대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런 사회주의권에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유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아마 북한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생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체적인 사유 주체 사상이 나온 게 아닌가. 주체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물론적 변종법적 유물론적인 사유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구조 내지는 경제적인 하부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대해서 이제 이 김일성은 이제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사유를 탈피해서 인간은 주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을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간의 주체성은 이제 그 수령에 의해서 지도돼야 된다. 아마 이런 식의 사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네들이 단군을 강조하게 됩니다. 1993년에 단군능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 그 막스 레닌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사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그 노동자 농민의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은 그 어떤 지역색이라든가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식의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의 그 노동자가 특별히 더 존중돼야 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 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권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사유는 이게 배격되게 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민테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다 평등하다 이런 식의 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현실이 그럽니까? 이 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탈린한테 가서 머리 굽혔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스탈린한테 가서 뭐 도와달라고는 했겠지만 절대 굽히는 법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화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탈린한테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 요구할 건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권에서도 그런 정도의 그 배포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군이라고 하는 걸 93년도 이전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기술하지 않거나 뭐 아니면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하나의 족장 정도의 의미로서 하다가 부여하다가 이제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고대국가라고 하는 최초의 고대국가를 세운 인물로 그것도 실지하는 인물로다가 93년 이후에 그 놓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김일성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민족적인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다라면 이 1993년에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그 단군능을 발굴하게 되고 94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단군을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표상으로다가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기존의
북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물론이라든가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런 그리고 또 남한 연구로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북한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리고 북한이 뭘 주장하는지 간에 그들의 주장을 좀 일단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남한 연구자들은 북한 연구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서로 그 거리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첫 시간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화 시기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느끼거든요.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니들이 얘기하는 당구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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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당구는 이런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런 이런 점에서 같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게 동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다음. 그래서 남한에서는 천부경 3일신고 참전개경을 강조합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경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단군의 사상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까 합니다. 북한의 자료는 조선전사, 고조선 역사개관, 조선단대사, 조선전사, 철학전사 1서부터 8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그 자료들을 내고 있어요. 그 자료들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이제 그 북한 자료 센터 모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북한 자료를 이제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체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집체식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남한은 어때요? 중구난방이에요. 북한을 긍정하는 사람서부터 부정하는 사람까지 북한 긍정에도 천차만별이 있고 뭐 어디요? 그 정해진 저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남한은 북한하고 좀 달리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남한의 자료는 저희 대학원에서 주로 연구하는 게 선도 문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선도 문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할까 합니다. 예. 이 그림 여기 보시죠. 단군릉이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1940년대에 그 찍은 단군릉 사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 근처에 있는 단군릉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에 보면 단군릉을 개축 보수했다라고 하는 기록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1934년도에 동아일보회사에서 그 이제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적들을 그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중에 대표인 그 전에 내려온 저 단군릉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독지가들이 해가지고 이 단군릉을 수축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다음 이 이제 1993년도에 발굴을 하고 1년 만에 뚝딱 해가지고 이 단군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있는 사진인데 저 위에 있는 단군릉만 해도 22m라고 하니까 엄청난 높이로다가 그러니까 밑에 석상들도 있고 굉장히 아주 역시 멋있게 위엄 있게 딱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40년도에 단군릉하고 1900
94년에 당군농하고는 천양지차다. 그래서 이거는 꾸미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군능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1930년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못했던 거고, 이제 비로소 독립국가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당군 정도라면 이 정도의 저 위험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독립국가 주권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당군과 고조선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1993년 이전에 나온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환인 환웅 당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93년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환인의 얘기는 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환인의 얘기를 빼느냐? 환인은 제석환인이라 해서 제석천, 그 불교에서 나오는 부처님 밑에 그 신이죠. 인도의 그 신들을 이제 다 부처님 밑에 신들 밑에 하위 신으로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제석천이기 때문에 이건 불교식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제환인이라는 말이 쓰는데 상제라고 하는 건 유교식 개념이다. 그래서 그 환인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나중에 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해서 그 환인을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최신 나온 그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이거는 뭐 새로운 식의 사유가 아니라 우리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던 그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정인보 선생이 이런 식의 사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정인보 선생은 이 환인이라는 말, 요 똑같은 식의 사유를 가지고 있거든. 이게 불교식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환인은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북한의 그 정권에 주요했던 인물들이 45년 이후에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신채호라든가 정인보 선생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유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이걸 뭐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환웅신화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 국가 이전에 형성 이전에 이전 단계의 당시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웅이 물이 삼천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종족 연합체의 주장으로서 많은 공동체 성원을 통솔하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환웅신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곰과 범에게 마늘과 쑥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곰과 범은 토템으로서 숭배한 곰씨족과 범씨족이 하나의 종족, 그러니까 곰씨족 종족이 있었고 그 이 범씨족 종족이 이제 각각 종족을 살고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범씨족하고 그 환웅이라고 하는 하늘신은 믿는 종족끼리 연합을 한 것이 환웅신화가 아닐까, 이렇게 그 북한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토템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최남선 선생 이후로 우리가 공통으로다가 기반하고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군은 특정한 이름의 왕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도 다시 보겠지만 47대 당군을 북한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이 뭐 47대 당군, 북한은 당군만 인정해, 그런 거 없어요. 연구서에 보면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다 1대 당군은 이제 포스트기 때문에 이름이 없고 2대서부터 47대는 다 우리 그 당군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인 아 환웅하고 단군이 있는데 이 환과 단은 같은 고유의 우리말을 환자로 표기한 것이다. 환은 뭐예요? 밝을 환자죠. 그렇죠? 그러면 단은 뭐냐? 그 단도 원래 밝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뭐예요? 이 뭐야 자 이걸 이두로 써가지고 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최남선 선생은 재단 단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누구죠? 이 그 밖에 선생들은 그 박달나무 단자를 쓰죠.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신채호 선생은 재단 단자 쓰는 게 옳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근데 북한의 연구를 보니까 재단 단이나 이 박달나무 단이나 똑같다. 자기 그 북한은 이제 신단수와 연결해 볼 때 이게 박달나무 단은 맞는데 이것도 이 박달나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이나 단은 다 밝음을 이두로다가 표현한 거고 그 이두가 어떻게 해요? 한자로 교정되면서 환과 단으로다가 설명된다. 그리고 박달도 그 종족의 이름 단군이라고 하는 하늘신을 믿는 종족의 그전에는 저 산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다가 요새는 저 그 종족의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박달도 단군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이게 이 이제 나중에 천부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본성 광명이죠. 본성이 밝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티베트 뭐 사자에서 뭐라든가 뭐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 죽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밝은 빛을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뭐가 보이느냐라면 이제 그 막 밝은 빛이 보여요. 뭐 이런 식의 얘기 들은 적 많으시죠? 그걸 통해서 아 인간이 본래 밝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밝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태양빛의 밝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본성의 밝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북한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 밝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도 수련을 해본 사람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사체험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못해본 사람들은 에이 밝음 뭐야 이거 북한이 밝음이라는 걸 써서 개떡 같은 소리네. 이따가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거 뭐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뭐예요? 자기들의 태양족이라고 만드는 그런 우상화의 도구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 맞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한 수 접어두고 니들이 생각하는 밝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밝음하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밝음을 추구한다. 이거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북한 우리가 드디어 민족적인 자유를 하는 속에서 밝음이라는 데서 통했구나.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은 이런 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밝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북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밝음도 일면 타당한 태양의 밝음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내 본성의 밝음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추남선 선생이라든가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밝음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최남선 선생이라든가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정인보 선생의 그런 정신이 우리한테도 가고 북한한테도 갔기 때문에 이 밝음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이제 와서 우리의 민족 공동성, 동질성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최남선을 다 옹호하느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당군이 이제 최남선 선생은 탱그리에서 왔다. 탱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키르기스탄 뭐 이 스탄 공화국들 있죠. 그쪽에 보면 이제 그거 거기에 이제 추장들의 이름들이 다 탱그리, 당그리, 당군 이런 식으로 탱그리에서 왔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북한의 연구자들은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탱그리가 당군으로 쓰인 적도 없고 그 우리는 무격이라고 쓰지 그거를 당군이라고 쓴 적이 없다. 이렇게 그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들을 무당으로다가 보는 그런 식의 사유는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그 이제 추남선 선생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밝음하고 탱그리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인정을 안 해요. 특히 대종교 계통의 많은 학자들은 이 탱그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 또 인정을 안 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그런 식의 사유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재미난 거는 그 이지림이라고 하는 그 이 고조선의 강역 특히 한사군이 그 요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이지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조선 연구라고 하는 책을 1960년 63년인가에 내는데 그 이지림이라고 하는 학자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그 이지림이라는 학자가 1940년대에 교토 제국대학에서 동양사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그걸 우리들은 잘 알질 못하는데 1940년대 교토 제국대학의 석사는 엄청난 학위였어요. 거기서 정식으로다가 학위를 받았는데 그 이지림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고조선 연구에 보게 되면은 그 이미 이 1960년대에 그 최남선 선생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 양반들이 그 일제 시대를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 밝음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인정을 하고 탱글이라고 하는 측면은 비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단군이 최고 등 체자로 등극한 국가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본 것처럼 1993년 당군릉을 발굴한 결과 남녀 86개의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자상자성 공명법으로 남자의 뼈를 54에 측정한 결과 5011년 플러스 마이너스 267년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단군의 출생 연도가 5011년을 기준으로 무진년을 찾게 되면 BC 2993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BC 30세기 초로 정하였다라고 북한에서는 결정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남한 학계에서 뒤집어졌어요. 첫째, 이거를 하는 것처럼 전자상자성 공명법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거는 고고학계에서 인정받는 거는 뭐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그것만 인정할 뿐이지 이 방식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 남자의 뼈가 이때 BC 2993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이 뭐요? 그 왕위에 등장한 건지 아니면 죽은 데가 2993년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거길 파보니까 횡혈식 석실고분이다.
그거는 고구려 양식이다. 옆으로 길쭉하게 판 거기 때문에 그 횡연식 석실고부는 고구려 양식인데 어떻게 고조선의 양식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한의 3대 비판의 논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그 저 아마 이제 북한의 그 탄소 동위 원소 그 측정법이 그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가서 그 재측정하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사람들은 빛이 30세기 초로 다가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333년 빛이 24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30세기로 다가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 이는 중국의 복희시 신농시의 시대인 BC 30세기서부터 20세기로 본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아요. 우리 존경하는 신용화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BC 30세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뭐예요? 북한은 BC 30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아. 내지는 더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복희시 신농시에 맞춰서 당군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북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주장의 의미를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30세기라고 하는 것을 실증할 수 없지만 그만한 그 공로는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조선시대에 수산집을 지은 이종희 선생, 이 양반은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 양반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배웠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종희 선생의 수산집에 단군을 중국의 신농시와 같은 인물로 보는 것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종희 선생이 우리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북한 사람들이 BC 30세기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BC 2333년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BC 30세기로다가 설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뭐 맞느니 틀리느니 이렇게 해버리면 우승골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의 단군 기원이 윤임금 시대 그 아까 얘기한 삼국유사의 윤임금 시대가 BC 2333년 무진년을 쓰고 있는 거하고는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여고동시라는 말이 나와요. 여요동시라는 말인데 그 윤임금이 이제 하던 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예요. 그러니까 BC 2333년이라고 하는 거는 소광절의 황극경세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윤임금이 문명을 일으킨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송나라 때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그 이후에 성리학자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주역의 기원을 소광절로 치고 있어요. 뭐 사주명리의 기원, 무슨 매화역수의 기원도 이 중국에서는 소광절 소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두고 있는데 삼국유사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윤임금하고 동시대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디요? 복희시하고 신농시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망오제 내지는 이제 사망의 시대예요. 그 이제 사망은 뭐 요순 뭐 하운주 이런 것들의 이제 유교식이라고 한다라면 복희시 신농시 뭐 이런 식인 게 사망오제의 중국식 그런 그 사관에 맞서는 사유를 북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강조를 안 해요.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책 속에 당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중국의 엿먹이는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삼국유사 아, 제왕운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는 것처럼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1500년 혹은 1000여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개인이 1000년을 다스리냐 이 말도 안 돼. 그게 다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규원사화라든가 단군 세기가 나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 것처럼 건국 시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임금들도 단군으로 부른 것이다. 47대 임군에서 형제로 간 3명 빼면 44대고 44대를 1500년간 나누면 40몇 년간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사람들은 규원사와 단기고사, 단군세기 등의 시조 단군으로부터 마지막 단군 고열가까지 47명의 단군 이름과 치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실증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47대 단군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북한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북한은 뭐예요?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3대의 시기로 나누고 있고 그 전조선의 단계에서 47대 단군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연구한 성과에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알려면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 이런 가짜 뉴스에 휩싸이면 안 된다. 그거는 뭐죠? 삼국유사들과 제왕운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에서 볼 것 같으면 북한은 단군 이전의 황국, 그 다음에 신씨 배달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단지 단군 이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국에서 나온 뭐죠? 배달국, 환국, 신씨 배달국, 단군 조선인데 북한에서는 그 환국이라든가 신시 배달국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47대 단군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환국이라든가 배달국 얘기가 없어도 뭐죠? 47대 단군 얘기만 인정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규원사화라든가 단군 세기에 보면 전 조선에 대한 멸망을 인정합니다. 전 조선 후조선인데 조선 이제 그 전조선 말기에 재정적인 위기와 지방 할거 세력의 장성으로 인해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왕조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고열과 단군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장단경으로다가 옮겨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예요? 북한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조선이 어떻게 망했느냐라고 하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규원사화라든가 환단국의 그 내용을 통해서. 왜? 그거는 뭐냐면 외적의 침입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왕조 교체가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절대 외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부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뿐이지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다. 단군 조선이 안 무너졌듯이 우리도 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조선 마지막 장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이게 북한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고예요. 우리 맨날 뭐 무슨 자주적 뭐가 이렇게 자주적이에요? 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덜 자주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번 북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새삼 알게 됐어요. 이 북한의 현재적 인식이 그대로 과거에 투영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북한을 찬양 옹호하는
고무 찬양제 아닙니다. 저는 북한을 옹호할 생각 한 냉큼만큼도 없고 북한의 연구를 제대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염려로 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현재 북한의 외세에 맞서는 자주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남한에서 고열과 당군은 모르냐면 당군이 스스로 폐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서로 대조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스스로 이제 세상이 개떡 같으니까 당군이 스스로 폐관을 하시고 니들끼리 잘 살아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왕위를 물러진 것이냐, 이제 이거는 뭐 보는 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이제 다음은 이제 이거는 그 이전에 북한 철학사에서 똑같이 나오는 식의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보는 사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한편으로는 당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유물론, 유심론의 사유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북한에서는 당군의 신화에서는 기해운동인 음양 개념이 표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웅은 하늘에 있었고 곰은 땅에 있었으므로 그것은 하늘과 땅, 밝음과 어둠, 양과 음을 표현한 것이며 바로 조화에 의해서 당군이 출생하였다고 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그 음양적인 사유가 당군 신화 속에 들어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북한의 고고학 발굴에서 흙으로 된 인형이 나왔는데 얼굴 부분에 세 개의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영혼의 흔적, 즉 영혼이 드나드는 문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은 이걸 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눈, 코, 입은 영혼의 출입구,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생명, 영혼은 그 원시적인 사유이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깨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기로 규정되었고 이 기개념은 생명의 근원인 호흡 익김으로부터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훌륭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얼굴이 있죠.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운이 드나드는 뭐예요? 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코, 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기운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우리들이 얼굴이라든가 그런 영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이 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식의 사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물질적인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사유를 어떻게 해요? 이 물질적인 시원성을 버리고 기를 하늘 즉 천신이 내려보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에 보면은 그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서 거기서 사람이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화들이 있는데 뭐 고주몽 신화라든가 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신화들은 뭐냐? 이 기운으로부터 생명이 발전된 건데 기운으로부터 생명이 발전된 것을 치워버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부여된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심론, 관념론적인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을 바탕으로 하는 사유는 물질적인 사유인데 물질적인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원시 고대 사람들 특히 고조선 시대 사람들을 내지는 고구려 때까지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부여됐고 하느님이 기운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관념론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관념론적인 사유는 X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도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죠. 이 기운하고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따가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 북한 사람들은 그걸 딱 잘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관념론,
여기까지는 유물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식 사유예요. 남한에서 선도적인 사유는 그걸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운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사유는 남한의 선도적인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고대 사회의 조상신 숭배는 하늘신 숭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규원사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어 근본에 보답하는 예의는 단군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늘신 숭배 사상이 단군 조선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예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신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유물론적인 사유를 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됐다. 뭐요? 대개 신화에 보면 하늘신이 만들어가지고 그 하늘신이 기운을 부여해주고 사람들이 그 하늘신을 존중하고 떠받들어졌다. 이거 이 하늘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관념론적인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웅이 직접 인간 만사 366사를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렸거나, 해모수가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다, 해모수가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환웅이 곰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해모수가 단숨에 구리궁전을 세운 것, 이런 것은 신적 존재의 막강한 창조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까, 이런 것을 그 관념론적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늘신 숭배는 반동적 노예 소유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세상 만물과 인간의 문명을 주제하는 신적 존재로 내세우고 그것을 믿게 하려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하나님을 내지는 하늘신 사상을 도입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사유고 이거는 관념론적인 사유다. 이런 것들은 타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그런 하늘신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그 노예주들이 계급을 그 노예제를 합리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뭐예요? 합리적인 뭐예요? 장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북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유예요. 이게 북한의 유물론적인 사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기론적인 사유는 유물론적인 사유인데 그것이 하늘신 숭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관념론 내지는 유신론적인 사유다. 그래서 X다. 그렇지만 뭐예요? 선인사상과 홍익인간사상은 그건 그래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좀 다양하죠, 그죠? 하나로다가 나쁜 놈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신선사상, 선인사상은 신선사상이에요. 신선사상이나 홍익인간사상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을 왕검선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삼국유사에도,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선인하고 단군을 결분시킨 선인사상 제창자들의 견해는 단군을 천재의 자손으로 보면서 왕으로서의 주위를 천부적인 곳으로 변화하는 하늘신 숭배 사상과는 달리 인간으로서 단군이 지닌 자질과 품격, 역사에 남긴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기초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왕검 이거는 통치자로서 하늘신 숭배 사상이 들어온 것이고, 뭐죠? 선인 사상은 뭐예요? 단군이 신선의 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은 신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왕검은 나쁜 것, 신선 사상은 좋은 것.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게 왕검 선인의 짬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 사람들의 사유예요. 이 왕검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후대에 나온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본 것처럼 단군을 천재 자손이라든가 뭐 왕으로서의 지위 이런 걸로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식의 사유가 있고, 단군을 신선으로 보려고 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상이 짬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는 이제 제가 유물론 유신론 개념을 등용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의 자손 이건 유신론적인 사유다. 이제 이해됐어요? 이거는 나쁜 것.
그래서 신선 사상 이거는 좋은 것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선에는 좋은 것, 그러니까 신선 사상의 그 결합체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신선 사상을 짬뽕 시켜 놓은 것이 왕검선인이다라고 이 북한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몽신화에 나오는 비류국왕 송왕이 동명왕을 만났을 때 선인의 후예로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임금 노릇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양왕은 이거는 그 신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주몽은 뭐예요? 유심론적인 사유. 고주몽은 대노예주 계급을, 송양은 중소노예주 계급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선사상 좋은 것, 천손사상 나쁜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손사상은 대노예주 계급, 신선사상은 중소노예주 계급,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식적이죠. 그렇죠? 이거를 하나로다가 보면 딱 좋겠는데 우리는 남한에서는 하나로 보고 있어요. 신선사상하고 그 천손사상하고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도식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퇴보적, 하나는 진보적,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도식은 이런 식의 사유다. 그러니까 니들은 둘로 나눠서 보지. 우리는 뭐라고? 하나로 봐. 우리는 신선사상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천선사상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좋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거를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다라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연결을 시켜서 보고 있는 반에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계급적으로 얘들은 어떤 계급, 얘들은 어떤 계급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는 얘들은 좋은 거, 얘들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사상이 중국의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사고로 무술을 닦고 그러니까 문보다는 무술을 닦는고 인격적인 수양을 추양했다는 것은 이미 신채호 선생의 연구가 되었습니다. 선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북한은 이를 중소 노예주 계급의 계급적인 사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다음.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을 어떻게 보는가 봤더니 인간들에게 크나큰 이익을 주라는 통치 이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반동적 노예 소유자 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고 피착취대중의 자주적 염원을 반영한 인도주의적 정신이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얘들도 그래도 한민족의 기본 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 종교적 자비정신과 인연이 멉니다. 단군신화에는 환웅이 형, 벌, 선악, 병사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인간 생활 분야로서 원칙상 종교적 자비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대체로 불교 경전에 나온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불교 경전에 하고는 달리 이거는 이 현세에서의 이런 뭐 형벌이라든가 선악이라든가 병 생사를 주관하는 개념이고 이런 것들은 홍익인간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적인 사유로만 볼 수 없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 사상은 중국이라든가 뭐 그리스의 민본 사상에 비해서 가장 먼저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민본 사상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BC 뭐죠? 30세기에 나타난 우리 전 세계의 최초의 민본 사상이다. 한번 그렇게 내세우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민본 사상 그런 거를 중국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홍익인간 사상에서도 찾자. 이 얘기가 북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그 묘양산 천부경을 엄청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마 그 당 중앙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묘양산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묘양산 천부경은 없었다 그래요. 그게 북한의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한
2007년인가에 이제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북한 자료를 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건데, 북한도 천부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왜? 당군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당군과 관련 있는 자료들은 북한도 이잡듯이 뒤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경은 뭐냐면 그 우주의 발생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론들은 뭐 물질주의적인 사고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천부경에서 유물론적인 사유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중심 사상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이 열 몇 번 나오니까 제일 많죠. 그래서 일로부터 일로 시작하고, 일은 무한하고, 일 속에서 하늘, 땅, 사람이 생긴다가 보이죠. 일석삼극이니까. 근데 이제 이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기로 보고 있고, 기는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식의 사유다. 그래서 북한의 그런 물질론적인 사유를 반영한 것이 천부경이다. 그래서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이거를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문제 내지는 그런 어떤 본성 광명적인 요소들, 본태양 악명, 본심 본태양 악명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또 3일 신고도 이제 북한에서는 뭐예요? 삼진기일 반진일신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본성을 밝히고 인간 수행의 필연성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원리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1신고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따가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김일성 주석이 그 1997년, 96년인가 97년에 됐는데, 그 전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북한 그 자기 자서전을 내고 죽어요. 근데 그 기록에서 제가 유심히 본 거는 뭐냐면 대종교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왜 그걸 봤느냐 하면, 그 김일성이가 만주에서 활약하고, 그 만주에서 보천보 전투가 이제 30년대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1919년 정도 이전, 16년에서부터 19년 사이에 우리 봉오돈 전투라든가 그 청산리 전투, 그리고 그 윤세복, 그리고 백포 서일, 그분들의 그 항일 투쟁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일 투쟁의 선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봤더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날로 김일성에도 X입니다. 왜? 아무리 자기가 북한 정권을 세웠다고 그러더라도 자기 앞에의 혁혁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부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 그 김일성은 그러한 측면에서 그 대종교를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물론 뭐 다른 점은 모르더라도 솔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종교 사람들이 가열찬 투쟁을 하고, 그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아주 중대한 원천이 되었다라고 그 김일성이가 자기 세기와 더불어라는 데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거는 저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 자료집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대종교의 신인일체, 신인일여라는 사상은 말 그대로 신과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동일한 존재이며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인합일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단군 팔륜, 이제 참전개경이죠. 참전개경은 이제 삼일신고라든가 천부경에 비해서는 연구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서술돼요. 그러니까 도덕교분들은 물론 그 한월숭배나 삼진귀일, 반진일신의 교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성실성과 믿음, 사람들 상호간의
사랑과 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선과 덕, 인의를 장려하며 죄악과 공예를 금지하고 배격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전개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리적인 얘기로밖에 설명 안 하고 그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에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단군 기원은 그 중국의 복희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망오제의 우주관 세계관에 맞서는 단군의 사상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희가 주역에 뭐 선천팔계를 그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복희가 주역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말로 또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단군 천부경에서 제가 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 복희 씨의 한 획이 그 단군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곧 우주의 궁극적인 근원을 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채워넣는 작업을 북한은 해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그 채워넣는 작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복희 씨라든가 신농 씨에 맞서는 방군 천부경의 의미를 그 설명을 해줘야만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우주관,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점에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만이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망오제의 버금가는 우주 인간 문명사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희 씨가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우주에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그 이제 선천의 세계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잘 드러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맞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한의 단군 연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의 단군 연구는 이제 삼일신고에 나오는 것처럼 단군은 성통공안을 이루었다고 이루었다고 설명합니다. 깨달음을 얻어 홍익인간을 구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 나타납니다. 천부경의 일, 즉 궁극적인 존재는 한국,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굳이 선후를 따지자라면 한국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고 삼일신고에서는 궁극적인 것을 체험하는 방법으로 삼법수행 즉 지감조식금촉을 제시합니다. 지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자극을 끊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여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뇌의 감각을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식은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무의식과 의식 두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하면서도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금촉은 부딪힘을 금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자극이 감각기관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욕망을 벗어나고 초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 수련을 하게 되면 먼저 수승하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불의 기운은 내리고 물의 기운은 올려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근본의 마음이 밝아져 본성이 환히 비추는 원리가 됩니다. 그것이 곧 본성 광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소주천을 거쳐 대주천을 완성하게 되면 우주와 내가 하는 경지가 됩니다. 그것이 천부경에서 말한 인중천지일 곧 신인합일인 것입니다. 신인합일은 단군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가는 것입니다. 단군은 대표적인 그것의 대표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는 동국의 선교에서 중국의 도교와 달리 우리에게는 신교,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었다고 하여 우리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신교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잊혀졌다가 백봉 등이 나철, 정운모 등에 전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철의 대종교와 정운모의 당군교는 우리 하나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선교에서는 하나님을 불광신령, 불광신불로 모십니다. 불광신명은 법칙적 하나님이고 불광신불은 모든 존재의 하나님의 씨앗이고 불광선인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한인천재 7분, 환웅천왕 18분, 단군 47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인간 완성이고 인성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 완성과 인성 회복을 지향하지 않는 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완성과 인성 회복을 기준으로 기존의 역사를 검증하면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단군 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더 하면 뭐 요새 역사학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사 뭐 역사학이니 뭐 그런 논쟁들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왜 큰 의미가 없느냐면 홍익인간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홍익인간 사상이 뭐죠? 인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건 곧 과거로서의 한 사군을 더 이상 의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인 논쟁에 불과할 뿐이고 인성 회복과 그런 홍익인간 사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역사적인 논쟁은 무의미할 뿐이다. 그런 그 인성 회복과 홍익인간 사상이 곧 현재고 미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두에서 말하는 단군 조선의 이상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단군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서 지역에 뭐 그 한상군의 위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만 너무 빠지게 되면 뭐예요? 본래 목적인 우리가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과연 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역사적 자체의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실종되고 만 것이라는 걸 작금의 역사학계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 북한이 단군 기원을 BC 30세기로 잡는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원사화를 통해 전 조선의 멸망을 내부적인 모순으로 보는 사고는 북한의 외세에 맞서는 자주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는 한울신 사상이나 홍익인간 사상을 하나의 사고로 보고 있고 계급성을 부여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바야흐로 화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민족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민족의 표상으로서 단군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단군이 태양의 밝음을 뜻한다고 하는 사유는 태양족의 세습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남한의 본성 광명으로서의 단군과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본성이 본래 밝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도 문화를 북한에게 널리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